안 뜨지?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시작했어. 근데 왜안 떠? 들어왔다 사람들. 하이. 근데 아이패드는 왜안 뜨지? 떴다. 안녕. 맹봉주다. 네, 맞아요. 맹봉주. 맹봉주. 자, 댓글, 댓글! 댓글 허리업! 댓글 허리업! 이제 알람이 뜨네. 이제 알람 뜨네. 왜 옷이 묻은 거 같이 보이냐? 네, 안녕하세요. 안녕. 이제 일어나. 안녕하세요. 맹봉주가 왔어요, 여러분. 왔어요. 왓썹. 네, 오늘은 소통 방송. 소통 방송. 네. 뒤에 널브러져 있는 상호 깨우지. 오빠 얼른 일어나. 네, 상호가 또 컨셉을 잡고 연기하고 있었어요. 아직 다안 들어오시. 네, 들어오고 있어. 지금부터 보시. 아, 상호 이렇게 얼굴 보고 있으니까 멋있대. 저거 거짓말이지. 네, 진짜요. 보고 싶어요. 아, 네,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이제 또 활동도 끝났고 이제 또 활동보다 더 올리비 분들이랑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왔어요. 성우 맨날 V앱 활동하다. 근데 맞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 관심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요. 필요해? 네. 예. 네. 한번 같이 잡아. 알았어, 한번 할게. 현타가 오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 네. 이런 거 좋아해? 너 그냥 자라. 형 혼자 할게. 예. 네. 아, 콘서트 축하합니다. 네, 이 모든 게다 우리 올리비 분들 덕분입니다. 이제 올리비가 없었더라면 저희가 콘서트를 못 하겠죠. 네. 또 이제 콘서트 하면 또 올리비 분들을 직접 보면서 무대를 할수 있는 일이 생기잖아요. 저희가 뭐 데미지 활동할 때는 활동할 때 올리비 분들이 많이 저희의 무대를 못 뵀기 때문에 얼른 저희의 무대를 또 직접 보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첫 콘서트 소감 어때요? 아직 안 했는데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500석인 거 아시죠? 몰라요. 그게 500석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이. 300석이 아 석은 아직 공개가 안 네네네 됐습니다. 네, 아직 저희도 몰라요. 확정이 아니에요. 네. 이제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아직 연습을 시작을 안 해서 잘 모르겠긴 한데 어떤 곡을 할지도 모르겠고 아직. 네네네. 아마 근데 타이틀곡들은 하지 그렇죠. 않을까요? 타이틀곡은 해야지. 네. 아이고, 일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파이팅. 네. 아, 그 타이틀곡 하면은 데미지 같은 것도 이제 그치, 데미지도 하고 틱톡도 오랜만에 하고 릴로드도 해야 하고 이제 이제 오랜만에 할 무대가 있죠. 네, 저희도 아직 연습을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어요. 형 놀리지만 한번 할까요? 그래, 한번 할래? 네, 쟤랑 도현이랑 뒤에서 댄서 할게. 그래, 형 센스 있게. 온라인으로도 열심히 볼까요? 네, 온라인으로도 이제 볼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만약에 직접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보시면 또 편할 것 같아요. 네. 아, 살 돈이 없는데 임시 신용카드 빌릴 수 있나요? 연락 주세요. 네.
일본에도 콘서트 왔으면 좋겠다. 저도 가고 싶어요. 네. 얼른 또 이제 상황이 더 좋아지면 전 세계로 저희 저스트비가 날아갑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냥 소통 방송이잖아요. 이제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한테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고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왜 티켓이 그렇게 비싼가? 원래 보통 다 그렇게 하죠. 그 정도 하죠. 네, 제가 또 공연 같은 거 보러 가고 하면 그 정도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더 비싼 데도 많고. 그쵸. 네. 아 요즘 그게 저희 위버스에서 유행한다던데요. 그 뭐냐 그 위버스에 우리 올리비 분들이 많이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 뭐지 MBTI 관련된 거. 그거 저도 아까 도현이랑 해봤거든요. 저는 그 유리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유리. 그게 왜요? 아 그 짱구. 어. 아 요즘 유행인가 봐요. 우리 올리비가 다 이렇게 해놨길래. 도현이는 뭐 나왔어요? 철수. 형 유리요? 응 유리. 어울린다. 유리랑 어울려? 네. 유리가 형은 안 그러는데 아, 아닌데 유리가 뒤에 가서 막 토끼 혼내주지 않아요? 그거랑 다르지. 형은 안 그러잖아. 쉽지 않네 오늘. 저 뭐 나올 것 같아요? 상우? 네. 상우는 아 이게 되게 많아.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는. 나중에 해봐. 하고 이제 올리비 분들께 올려드려. 네. 짱구 엄마도 있으려나? 아빠도 있고 많아. 아 제가 또 새로운 취미생활을 또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네네 사진 찍는 거. 네. 그거를 필카라고 해요. 필카 필름 카메라. 아 요즘 필름 카메라 찍는 낙에 살고 있어요. 또 새로운 취미. 낙가지예요? 어. 예, 저는 왜요? 너? 제가 숙소에서 놀아주잖아요. 숙소로 그치. 어떻게 놀아줘 상우가? 형 이제 침대에 있으면은 배에 형 배 머리 이렇게 그래요. 자 아기처럼 이렇게 막 다가와요 우리 상우가. 저도 취미는 아닌데 저번에 한번 그 거기를 갔어요. 어디 갔어요? 한강 걷기. 한강 걷기. 네. 걷기. 네. 걷기 좋죠. 다음에 또 시간이 된다면 또 이제 사진을 찍고 이렇게 스캔을 해서 올리분들께 아, 되게 시간 날 때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봤어요 SNS에 올린 거. 맞죠. 네, 그 형 이렇게 찍고 뒤에 간판 나온. 네. 아 그거 느낌. 누가 찍었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형 찍은 거 아니에요? 도현이가 찍어준 거예요. 그거는. 어 형이 사진지 들고 있던데. 그것도 이제 서로 찍어준 거였죠. 무슨 말이에요? 어? 서로 카메라를 들고 너 여기서 카메라를 이렇게 찍어. 이금 이렇게 찍는 모습이 되겠지. 아 그러니까 거울에 찍은 게 아니고 도현이가 어. 형을 찍어준 거예요. 어, 나도 도현이를 찍고. 아 그럼 형이 찍은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거는. 네, 그거 보고 있고 감성 있는데 이거 보고 있어. 아 저는 좀 이제 배경 위주로 많이 찍었어요. 나는 배경 위주. 근데 멋있었어요. 멋지. 잘 나온 것 같아. 네 도현이가 찍어줬어. 그래가지고 아. 되게 도현이도 필름 카메라 찍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둘이 저 건우 형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 건우도. 요즘 형들 왜 이렇게 다 사진에 빠져 있지? 이게 또 그 완성본을 보면 되게 뿌듯해. 전 약간 사진 찍는 거랑 안 어울리죠. 너? 네. 한번 해볼래? 네. 넌 안 할 것 같아. 네. 다음 컴백 언제인가요? 저희도 몰라요. 일단 저 알아요. 알아? 네. 어떻게 알아? 4년 뒤라고 들었어요. 어 그래? 네. 안돼. 너 성대모사 건우도 잘하던데 들어봤어? 성대모사요? 내 성대모사를 건우가 잘한대. 이거는 언제 했어? 전 형 성대모사는 안 해도 그 포징 따라할 수 있어요. 형이 하는 거. 형이 안 포징 뭔데? 거울 앞에서. 내가 언제 거울 앞에서 해. 아, 가끔씩 하잖아요. 숙소에서. 이게 지금 지금 형 항상 송동작을 이렇게 해요.
약간 춤출 때도. 네, 춤출 때도. 야, 내가 언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언제? 준비 형이 아 요즘 운동을 그렇게 옛날만큼 요즘 운동하는데 옛날만큼 가진 않는데. 저 이제 숙소에서 하죠. 근육이 커요. 자, 숙소에서 합니다. 숙소에서. 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맨몸 운동 같은 거 하는데. 네. 부럽습니다. 안녕. 네, 그거 제가 또 사진 올린 거 은장미 있잖아요. 그 또 도요미가 찍은 거예요? 네. 형이 찍은 건 뭐예요? 아, 그건 내가 찍었는데. 아. 그 만든 거를 장미를 도요미가 만들어 줬어요. 형이 찍었는데 사진을 만들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브이앱은 저 혼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호일로 만든 장미를 이제 올렸었는데 봤지? 아, 저 제 솔직히 말하면 그것만 너 왜 형이 찍은 건 안 보고 아니 그 아 저 그거 형이 그러니까 거울에다 이렇게 하고 찍은 와 진짜 이거 진짜 잘 찍은 감성 있는데 이렇게 하고 봤었어요. 다른 거 앞에 거 두 개는 1번, 2번, 3번 중에 형 그건 네가 본 건 3번인데 1, 2번은 왜 몰라? 그거 훑어본 거예요? 아, 원래 형이 뭐 오늘 아 뭐 올렸어? 뭐 어? 형 사진 3개 올렸지? 아 사진이요? 어. 네 알죠. 첫 번째 게 뭐야? 네, 첫 번째 두 번째 건 몰라요. 뭐 올렸는지. 아 두야. 아 두. 저 형 저 최근에 언제 사진 올렸게요? 너? 거봐요. 너 알아 내가. 언제게요? 봐봐요. 너 사진 4개 올렸잖아. 두 개 올렸어요. 거봐요. 똑같아요. 화해하자. 이게 근데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자, 궁금한 거 질문. 자, 질문 받을게요, 질문. 궁금한 거 질문 주세요. 네, 궁금한 거 질문 주세요. 아, 아 궁금한 거 질문 주세요. 지구주가 뭐예요? 몰라. 지구주? 지구주가 뭐지? 어, 지금 퇴근했다니. 어 이거 내가 보기엔 이거 현대인분들한테는 퇴근하는 게 생일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얼른 퇴근하고 집에서 푹 쉬세요. 상우야 제일 좋아하는 셔츠니? 어? 저 왜요? 야 박수 치면 건강이었대. 오래 산대. 이거 아 더 제일은 아닌데 좋아하는 거예요. 그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그냥 무지 반팔 티. 그렇죠. 좋아하죠. 아, 멘봉주 무슨 뜻이야? 맹수. 맹수. 아 맹수랑 그 저희가 맹수잖아요. 채봉. 네. 뭐 맞아. 아 핫 핫 핫. 저희 챌린지 보셨나요? 아, 무슨 연습하길래? 지금 연습하다가 어 그렇네. 약간 연습하면 꼭 춤 노래 연습인 것만 같은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지. 막 콘서트 아 콘서트를 한다. 그 뮤지컬일 수도 있고.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이 전문이잖아요 이거. 다이어트요? 네. 다이어트는 식단을 그쵸. 운동 운동을 많이 식단. 해야 돼. 네. 저는 식단보다 운동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그건 맞긴 해. 네. 식단으로만 빼면은 언젠간 다시 돌아가요. 오케이. 왜 추지만 안아줘요? 일로 오세요. 제가 안아드리겠습니다. 추지 안아줬었어요? 너 안 봤어? 봤죠. 어, 뭐 올렸어? 아 그거 아 그 틱톡 그거 틱톡 뭐 틱톡 틱톡 그 공주님 왕자님처럼 춤춘 거 아니에요? 팬싸 거기서 박군 박군 봤어 박군 네 오세요 안아드리겠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나는 이제 막 대학교 1학년을 마쳤어. 오.
지금 퇴근이야. 지금 아 6시면 퇴근 시간 때겠구나. 그치 그치. 안돼 오늘 안돼. 여러분 도현이 보고 싶어. 아 잠깐 있어봐. 잠깐 있어봐. 아 그럼 그거 놔둘 거세요. 다 맞았어요? 그거 얼마 안 남았어. 세정. 아 내가 물어보고 들어오라면 들어와요. 여러분 도현이 보고 싶으세요? 도현이 보고 싶으세요? 도현이 여기세요? 아꼈구나. 네. 네. 도현이가 와가지고 네. 저 필름 카메라를 또 찍어줬어요. 도현이 일로 오세요. 올리비 분들이 보고 싶대. 안녕하세요. 네요. 저희는 무슨 조합이죠? 우리 조합은 진짜 안 맞는다. 날카로운 조합이야? 왜 안 맞아? 아니 겹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왠지 느낌이. 이렇게 세 명이. 왔네. 우리 뭔데? 형 재즈 좋아해? 우리 재즈거든. 왜 재즈지? 왜 재즈지? 재즈지? 재즈 좋아해요? 그치. 형 어제 도현이 침대에서 야경을 바라보면서 어제 도현이 침대 위에서 피자 먹었어요. 네. 재즈지 상품하면서 재즈지. 어제 도현이 침대에서 저희가 도현이 침대 이렇게 창문을 열면 저기 아파트 야경이 불빛 아시죠? 알아요. 거기에서 도현이 침대 뷰 제일 부러워요. 네, 그 뷰가 너무 좋아서 거기서 피자를 시켜가지고 피자를 먹었어. 저는 그 뷰 때문에 지금 있는 그 2층 침대로 간 거였는데 그 햇빛 들어오는 거라 완전히 오류가 된 판단이었어. 완전히 잘못됐지. 네, 그래서 솔직히 그 방 다 옮기고 도현이 침대 2층 딱 올라갔는데 너무 부러웠지. 진짜 거기 되게 시원하더라. 얘. 저 진짜 최근 한 몇 년 통틀어서 제일 부러웠어. 제일 부러웠어? 아무튼 제가 온 이유는 이걸 맞춰 쓰기 위함입니다. 아, 그럼 찍어드려. 아니 왜 카메라 이렇게 찍어드려? 그럴까요? 두 장 남았어요. 두 장? 자 보실게. 그렇지. 올리비 댓글 남겨주세요. 아니면 요거 이렇게 해서 같이 자 세 명 있는 거? 그 타이머 할 수 있어. 자 여러분 타이머 같아요. 보셨죠? 자, 일단 코드를 타이머 된 거예요? 있으면 어 그래 그렇게 누워야 돼. 그리고 올리비 댓글 남겨주세요. 올리비 도현이 사랑한대. 어 나도 브이 여기 누워야 돼. 잠깐만 내가 상호 쪽으로 붙을게. 응. 하나 둘 셋. 언제 찍혀? 저 이제 하나 됐어. 와, 나 거의 웃음 터질 뻔했어. 브이 녹차 대 밀크티. 밀크티. 아 녹차 별로 안 좋아. 성 밀크티 안 먹어봤지? 네. 너무 당연하게 말하는 형이 좀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밀크티가 종류가 되게 많지 않아요? 조금 있지. 밀크티가 우유에다 그러면 티. 차 섞은 거예요? 홍차. 원차. 왜? 철수야 나 짱구 왔어. 나 아까 그 얘기했거든 우리 차에 산 거. 아 그래 얘기했어. 나 철수. 철수. 나 철수. 형 뭐지? 유리. 나 근데 저 짱구 사실 잘 몰라. 짱구 캐릭터. 진짜로? 응. 캐릭터 잘 몰라. 나도 잘 몰라. 그냥 짱구. 짱구 철수. 아니, 이름은 알아. 이름은 맹구, 아는데. 훈이. 흰둥이. 흰둥이. 미선님. 미선님. 형만님. 형만? 아 그 발냄새 많이 나시. 그건 알아. 그 정도. 아, 성격이 임유리 전철수 성도 있어. 아 신짱구 맞네. 그럼 신 누구? 신 형만님. 형만님이죠. 아 흰둥이도 나오는구나. 흰둥이 나오네.
오늘의 TMI. 오늘 TMI 뭐 있어요? 네. 저요? 오늘 TMI. 오늘 TMI. 상우는 올리비 분들이 짱아일 것 같다고 그러네요. 짱아 성격이 어때? 쎄일 것 같은데 왠지? 짱아 그냥 애기 대마왕 느낌이라 해야 되나? 애기 대마왕. 짱아가 쓰는 말이야. 그런 느낌? 올리비 댓글 하나 둘 셋. 오늘 TMI 뭘까? 오늘 TMI? 뭐 한 잔 더 먹었다. 오늘 TMI. 오늘 저희 오늘 TMI는 배 아프다. 오늘 TMI는 제가 용환이. 근데 용환이 뭔 뜻이에요? 그냥 얼굴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 나 솔직히 잘 몰라. 진짜 나 오늘의 TMI 뭐야? 아, 왕의 얼굴이 용환. 알고 있었어. 몰랐어? 네, 몰랐어. 왕의 얼굴. 형이 많이 가르쳐줘야겠다. 아, 근데 진짜 모르는, 한국에 사는데 왜 이렇게 한국어를 모르는 게 많지? 예쁜 반팔티를 입었다. 언니 예쁘네. 맞지? 성우 때 형이 준 이 브랜드 가방 어디 갔어? 형이 브랜드 가방을 줬었어요? 뭐 나가라. 아, 숙소에 있죠. 있지. 가. 아, 왜 진짜 생각 안 나? 아, 왜 그래? 무슨 색깔 이게? 갈색 아니에요? 오, 어디 갔어? 그거 병이 형한테 있을걸요? 병이 형한테 왜 있어? 그거 큰 거 아니야? 모르겠지. 그거 형이 준 거야? 네. 어디 갔어? 아, 몰라요. 그거 병이 형한테 있을걸요? 병이 형한테 왜 있냐고. 아, 이게 시초가. 시초 뭔데? 연습생이잖아요 그때가. 제가 연습생 때 제주도 내려갈 때 약간 누가 왔어? 가방에 빠뜨렸어? 아니 그 가방이 되게 그때 이뻐 보였어요. 지금 안 이뻐. 좋잖아. 아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 병이 형 건 줄 알았어요. 병이 형이 쓰고 있었잖아요. 난 병이 형 건 줄 그때는 연습생 때는. 맞아, 병이 형이 있었어. 병이 형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병이 형 형한테 말하지도 않고 병이 형한테 형 오늘 제주도 갈 때 이거 가져가도 되냐고. 근데 병이 형은 또 알았다고 했었어요. 이거 무슨 상황이야 도대체? 그래서 그렇게 한 몇 번 갔다 온 다음에 형 거인 줄 알고 형이 그 다음 저한테 줬었을걸요? 그래? 네. 병이 불러. 지금 병이가 지금 없는 잘 안 보이는 상태라. 짠. 싸우지 마. 알겠습니다. 안 싸우겠습니다. 아, 화이팅! 화이팅! 응원해달라고 해가지고 뭘 응원? 콘서트 티켓 사게 해달라고. 아, TMI 임지, 오늘 임지 오늘 나랑 데이트 어디 갈래? 어디 가고 싶어? 다시 잠깐 자리 드릴까요? 네. 잠깐. 우리 지금 전지적 데이트 시점. 우리 밥 먹으러 어디 갈까? 대답은 해줘야지. 우리가? 어. 데이트 하신다면. 아니 대신 대답 이게. 너가 먹고 싶은 거 먹어. 나 아무거나 다 좋아. 대신 대답. 나 아무거나 다 좋아. 아무거나 다 좋아? 나도 너가 좋아하는 거라면 다 좋아. 아니 그런 거 말고 좀 객관적인 아무거나 다. 스파게티 어때? 파스타? 아, 어제 먹었어. 어제 먹었어? 어. 그럼 손 잡을까? 아, 손에 땀이 왜 이렇게 많아. 땀이 아니고 로션이야. 굳은살아 진짜. 굳은살 있는 거 좋지 않아? 근데 진짜 이래요? 나도 잘 몰라. 아, 굳은살 뭐야.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한 거야. 어때? 아, 진짜 빨리 밥 구라. 밥 골라. 밥 구라? 밥 구라. 그러면 누룽지 통닭 어때? 아, 누룽지 안 좋아해. 아, 누룽지 안 좋아해? 그러면 누룽지 말고 입술? 진짜 이래? 근데? 몰라. 이것도 케바케겠지? 너 엄마한테 당연하지. 세상은 다 케바케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은 다 달라. 오빠 바람 폈어? 이 여자 누구니? 아,
어제 늦게 잤어요. 어제 늦게 잤어. 스케이트 데이트 하죠. 진짜. 나 스케이트 언제까지 언제까지 스케이트 얘기할 거야? 스케이트 타고 싶어. 그래? 그러면 가서 라면 먹자. 스케이트 타고. 나는 그러면 가서 라면 먹자. 가서 손만 잡아줄게. 아, 나 면 먹고 싶어. 면. 너도 면 먹어. 아, 내가 따라가 줄 수 있는데. 아, 너도 면 먹어. 같이 먹어야 돼? 아, 닭가슴살 먹지 말고 면 먹자. 어? 치킨 닭다리만 먹자. 그만하자. 그만하자 우리. 케바케가 신조어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치. 그건 좀 되지 않았나? 아, 원래 있던 거예요. 아, 네, 저 스키 아 저 스킨 타요. 스키 타. 스키 타요? 어, 스키 타. 스케이트는 못 타는데 스키는 타. 난 보드 타. 도현이가 자켓 정보 좀 이쁜가만. 어, 도현이가 최근에 산 옷. 이런 댓글 처음 봐. 비밀. 시크릿이래요. 석양을 바라보면 피크닉 데이트. 와, 좋다. 딱 거기서 이제 필카로 딱 찍어주면 최고지. 도현이 찡찡이래. 아, 찡찡이 아니야. 스노우보드는? 네, 그 보드 말고 스키 타요. 도현이가 보드 타고. 저 스키를 안 타봤어요. 한 번도. 보드도. 스노우보드, 스노우 스키 둘 다 안 타봤어요. 진짜? 다음 살아보자. 지 태어나서 멈췄네.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번지 점프도 해보고 싶고. 지인아, 혼자 하면 되겠다. 번지 점프 하러 가자. 어? 번지 점프 하러 가자. 번지 점프? 나 너랑 이렇게 안고 번지 점프 하고 싶어. 동반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 해도 돼. 되지. 두 명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그럼 우리 여섯 명에서 다 같이 가자. 여섯 명 안 돼. 두 명만 돼. 두 명만. 아, 최대 두 명이야. 어, 같이 하자. 어디 외국 같이 할 수 있는데 없나? 같이 하자. 여섯 명. 번지 점프. 여섯 명. 다 같이. 이렇게 다 어깨 대고 지금 V의 명이 지금 V의 명이 3인 방송 같대. 내가 그 뭐냐 데이트 코스 짜올게. 뭐 6인 어떤 게 잘 거야? 6인 번지 점프. 6인 스카이다이빙. 저기 수상 레전드 가서 원래 번지 점프로 내려가고 번지 점프 하고 점심으로 짜파게티 먹고 그다음에 강남 쪽으로 와서 스케이트 타고 또 형 모시래. 그다음에 이제 닭발 아 저 닭발은 저녁에 먹자 우리. 닭발은 괜찮아 이제. 오. 그럼 닭발 보쌈. 족발은 족발 족발로 하자 우리. 나 족발이 너무 땡긴다. 아 진짜. 형 족발 못 먹어. 아 먹을 수 있는데 잘 안 먹어. 형 약간 그런 비계 있는 거 잘 먹네. 비계 있는 거 별로 안 좋아. 지방층이 있는 거. 근데 그게 맛있지. 맛있다고. 옛날에 제가 보쌈 먹을 때도 어렸을 때 이제 동생은 비계 부분을 좋아해가지고 비계만 먹어 그러면? 내가 비계를 뗀단 말이야. 그거 먹어? 그거 먹어. 이게 젓가락으로 뗄 수가 있단 말이야. 건강하구나. 동생은 또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억지로 동생의 서름입니다 그거. 동생 서름이야? 아니 솔직히 난 그런 적 없긴 한데. 그치. 내가 야 비계 먹어. 야 솔직히 형이랑은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야 나 비계 싫어. 야 살코기 내가 다 먹어. 야 비계 먹어. 또 말 안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눌러가지고 간지럽히고 막. 맞죠? 맞죠? 야, 내 동생이 보고 있으려나? 승현아 보고 있니? 너 이름 말해도 돼요? 이름 나무이케 이미 돼 있던데. 어 그래요? 어 우리 누나도 돼 있으려나? 아니 내가 얘기를 했었나?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옛날에 했었구나. 그래서 동생이 형 이거 왜 내 이름 왜 있는데 이러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예. 네. 임지 씨 막내선 순이를 먹이면 도현이랑 싸우고 지금 둘 다 체력이 좋아요. 동생들이 여기 두 명.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나무위키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상우는 지금 MBTI 정확하게 느껴지죠? 이런 생각 해봤어? 도영아 살면서? 저도 너 뭐 궁금한 거 있어? 아니요. 나무위키에 나무위키 쳐봐. 아니야? 너 또 천재라 그럴 거지? 와 너 똑똑하다 하려고
와, 너 특별하다. 맞지, 걸렸지. 걸려서 지금 막 미소 나오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기 위한 조언. 어, 알려줘요 좀. 형이 알려줘. 성우야 가르쳐줘. 네? 자신감. 자신감. 그것은 보로. 보로? 아, 그것은 고로. 그것은 고로. 야, 너 그런 것처럼 해줘. 사랑이란 되게 멋있게 했더라. 아, 나 근데 좀 진심으로 했어. 그러니까 언제 얘기했어? 팬분들이 너가 사랑을 알냐 그러다. 그 옛날에 그 뭐지? 멘파 할 때 어떤 팬분이 사랑이 뭘까요? 이런 느낌으로 다셨는데 제가 거기 사랑이란 약간 조금 뭐 저거 맞아. 슬픈 것 같아. 슬픈 것이 너무. 너 사랑은 아니. 잘 모르긴 합니다. 방금 필름 몇 룰째냐? 이거 두룰째. 아, 두룰째. 아, 네, 룰은 두룰째. 그래서 이것도 인어를 이제 가겠다. 이건 그 400짜리였거든요. 좀 더 밝은 거. 도현이 밥을 먹이지. 너 정신 이상해졌대. 밥 먹이지. 아, 밥 못 먹어. 왜 못 먹어? 사정이 있어. 아, 내가 먹지 말라 그랬어. 와, 형 그런 사람이었어요? 응. 무슨 사람이야? 이따 같이 먹으려고 지금. 이성기 아니고 나중에 사람 아니야? 나중에 맛있는 거 먹기로 했어. 트러블 메이커 누가 춤 제일 잘 추니? 다 못 췄어요. 잘 춘 사람 있어 그때? 네, 너무 부끄러웠어. 홀리몰리 과카몰리는 뭔 말이야? 홀리몰리는 영어잖아. 과카몰리는 과카몰린 아이스크림 감탄사. 외국에서 쓰는 거예요? 토니 에이. 저는 홀리몰리 대신에 토니 얼이 있어요. 토니 얼이. 아, 이거 요즘 설마 잼민이 단어인가요? 아니에요? 자, 그 단어 유명해요?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저 근데 정말 그런 말투들 있잖아요. 사실 좀 이해 못하겠어요. 저도요. 약간 그런 문화 차이 같아. 우리 이게. 와, 우리 세 명 공통점. 이거 그 단어들을 요즘 유행한 단어들을 싫어한다. 약간 이해 안 돼 그냥. 나도 아, 우리 공통점이다 이게 진짜. 싫어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좀. 우리 세 명이 진짜 싫어해. 별로 안 좋아해. 글을 쓰는 거. 아, 나는 약간 싫어하기보다는 이해가 안 돼. 그치. 왜 쓰는지. 요즘 쓰는 신조어 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문화가 다른 느낌? 맞아. 문화가 다른 느낌. 맞아. 그것도 하나의 컬처예요. 그렇지. 그것이 저는 벌써 때 컬처 쇼크인 거죠. 나가라. 아, 근데 많은 맞는 말 맞는 말이야. 그렇지. 문화 충격. 보면은 왜냐면 하면은 약간 표정이 그랬지. 근데 약간 쇼크죠. 쇼크. 컬처 쇼크. 신조 누가 제일 잘 알아? 뭐 베인이 아니면 JM? 베인 형은 신조하기보다는 밈을 잘 알아요. 밈? 네. 어떤 거지? 어, 그 성대모사 같은 거.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JM이 신조어를 진짜 잘 알죠. 이 저희 아싸예요. 딱히 인싸가 되고 싶은 마음. 와, 이런 말 진짜 쓴다고? 뭐? 열받쥬, 킹받쥬, 때리고 싶쥬, 응 못 때리쥬, 열받쥬, 어쩔래미 저쩔래미 쿠쿠루루 빙뽕. 이런 말 쓰는 거? 진짜?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저 못 때리쥬에서부터 틀렸어요. 아, 일단 내가 봤을 때 이런 거는 실상에서는 안 쓰고 그냥 SNS 속에서 쓰시는 거 같아요. 아, 실상에서도 써요? 실상에서 쓴다고요? 그러면 진짜 화가 많이 날 것 같아. 진짜 와, 아, 이거는 컬처 쇼크야? 존중해 줘야 돼요. 아, 그래? 다른 문화인 거잖아. 리스펙, 리스펙. 응. 존중해 줘야 돼. 리스펙. 응원합니다. 저는 안 써요. 저는 절대. 응원합니다. 저는 절대 안 써요. 저는 쓰지 않겠지만 응원하고 존중합니다. 이거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되나? 존중해 줘야 돼. 건우 성대문사 할 수 있어, 상? 약간 그거예요. 건우 형은 되게 수식어가 많아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것 같아. 아, 맞아. 요즘에 좀 줄었어. 어, 맞아.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딱 바로. 상우 몸이 너무 커요. 어, 감사합니다. 상우 몸이 너무 커요? 어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왜 있지? 왜 있네. 여기 밑에서 제임이 남았어. 수식어가 없네. 수식어가 없네. 뭐 상우 상우라는 말이 없던데.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알았어 알았어. 아 몸이 너무 커요밖에 없었어. 어쩐지 내가 아무리 눈이 안 좋아졌다 하지만은 상우가 없었는데. 보는 웹툰. 난 웹툰 안 봐요. 저도 웹툰 안 본 지 4년 5년 됐어. 잊지 마요. 잊지 마요. 잊지 마요. 잊지 마요. 잊지 마요. 잊지 마요. 잊지 마. 잊지 마. 잊지 마. 아. 아, 잊지 읽으면 안 돼. 아, 보기만 할게. 아.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면. 아, 읽을래 했던 그건데. 아, 진짜 내 취향이야. 댓글. 현실을 가르쳐 주시는군. 아, 진짜. 콘서트에 대해 언제 알았어? 저희 어제 알았어요. 이제 올라오고 봤어. 그러니까 그 영상도 어제 라이브 찍은 거 있잖아. 깜짝 놀랐잖아. 노트를 한다고 하면서. 와, 저분. 완전 쓰기를 박아버리시는데요? 이거 좋은 것인데. 어, 내가 아. 내가 제가 읽어줄게요. 임진님 몸이 너무 커요. 상우님 말고요. 임리더요. 네 알겠습니다. 아. 상우 나가요. 아. 아. 근데 진영 몸이 크긴 해요. 네. 아 지금 옆으로 있어서 몸이 커 보이는 거예요. 인정. 진영은. 아. 어 나구랑 얘기가 많이 나오시네요 오늘. 그러게. 아 오늘 나구랑 얘기 많이 나오네. 아 네 TMI요. 오늘 TMI. 그 몇 번의 말에 한 번 말한 적 있어요 근데 TMI. 그 TMI 아까 얘기한 적 없나? 아 질문만 한 세 번 읽었어. 아, 너무 웃기네. 밑에서 보다 왔거든요. TMI요. 밑에서도 한 번 한 것 같아. 오늘 TMI는 제가 흑백 필름을 이제 바꿨어요 롤을. 이제 흑백 필름은 또 느낌 있게 나올 것 같아서 또 흑백 느낌으로 또 올리겠습니다. 흑백 필름으로 바꿨다. 아, 제 얼굴 빨개쳐. 오늘 TMI 오늘 목요일이에요. 겟 아웃. 근데 모르실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나도 몰랐어. 어, 나도 가끔씩 몰라. 흑백 어려워? 나 몰라 잘. 흑백을 어릴 때 흑백이. 와 진짜로? 뭔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 카메라가 흑백이에요? 이제 필름이 흑백으로 바꿨어. 아 솔직히 어릴 때. 지민이 운동 그만하고 베인이를 다그쳐줄래? 아 이미. 베인을 어떻게 다그쳐줘? 베인이 형 근데 운동하고 있잖아요. 운동해? 아 이제 다른 운동으로. 아 다른 운동하고 있죠. 내일 있어. 없나? 어 들었어. 어? 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기 위한 조언. 우리 아까 한 안 했어? 대자본데 아닌가? 어 뭐지? 안 했어. 봤는데 나. 우리 아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자신감을 얻기 위한 조언. 어 일단은 전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제일 못하죠 제가. 하지만 근데 저는 제가 저를 안 사랑해도. 우리 올리비가 사랑을 해주시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기 위한 방법 일단 남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그거 맞는 거 같아. 남 눈치를 절대 만약에 지금 내가 자신감이 너무 바닥이다 그러면 남이 뭐라 하든 전혀 상관하지 마시고 남들이 뭐라 하는 걸 신경 쓰지 마세요. 자신감이 깎이는 이유는 제가 신경을 많이 써요. 그 외부에서 오는 이유는 그렇죠. 항상 비교하게 되고 아니. 상우는 임지보다 몸보다 크고 뭐 어?
상우는 임지의 몸보다 상우 지금 이제 아까 그 댓글 이후로 이제 이런 댓글만 보인다. 몸 얘기만 한다. 몸 얘기 진짜 댓글. 지금은 임지 형만큼은 아닌데 나중에 한 30살 넘어가면은 몸도 조금 더 키우고 수염도 좀 기르고 머리도 짧아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진짜 근데 그러고 싶어요. 네, 흑백 현상이 컬러보다 비싸지 않아? 비싼 것 같아요. 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번만 진지한 약간 여기에서 그래서 그 흑백이 좀 어렵대. 맞지. 흑백이 어렵대. 어. 오늘 또 시간 남 찍고 갈까? 응. 아, 재밌더라. 역시 카메라 찍는 게 재밌더라고요. 네. 네 맞죠. 요즘 카메라 찍는 게 재밌더라. 네. 형이 굉장히 방송 잘하네. 상호야. 네? 모든 올리비가 100%로 싫어한대.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럼. 아니 그 삼 지금 말고 30살. 만으로 하자. 어 30살 만, 후반. 아니 그 만 기념으로 하자 우리. 어. 파티 하자. 어때? 어 좋다. 어. 그래.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기른 다음에 머리도 좀 짧아지고. 만약에 내가 뭐 누나로 언젠가 get a little though 걱정 없어 no 지금은 절대 날 비추는 너와 있으니까 just leave the lights on 어두운 길도 너와 있자 넌 괜찮아 지금은 근데 누구 절대 아니야 대신할 수 없어 nobody else 만약에 네가 네 그래서 함께 있던 아하 저 딱딱 야 보라트 얘들아 하나 둘 셋 진짜 딱 하나 만약에 네가 오케이 상우 입 다물어래 오케이 오케이 수염 빼고 다 하래 네. 오케이 근데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러 다니잖아요 PD님 분들 중에 수염 기르신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가끔 이제 스타일 Lift the lights on 약간 볼 때마다 Lift the lights on 나중에 근데 저도 조금 더 얼굴에 성우야 상우가 봤을 때 그 형 덮인 때 제일 좋았던 무대 저 Can't Stop the Feeling 어 아, 이거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마이크 뽑고 어 할 때 그 구슬 딱 나가는 어 날라가 자 와 그럼 이제 콘서트 때 우리 올리비 분들 함성을 듣는 거야 아 듣는 거야 여러분들 함성 해 주실 거예요? 그래야죠 그래 응원법 응원법 일단 외우셔야 되고 꼭 여러분 응원법 꼭 외우셔서 와야 돼요 근데 안 외우셔도 돼요 그냥 딱 소리 지르시면 돼요 네 저 진짜 듣고 싶어요 너무 저희가 하루 하잖아요 뭐 그 며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치 그래서 뭐 그냥 내일은 없는 느낌으로 어 스테이도 좋지 그냥 그 당일에 모든 오시는 분들은 모든 에너지를 쏟고 가시면 되겠죠 좋아 내일 뭐 있다 그래도 그러면, 다 쏟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엔딩 할 때 이제 물어보는 거지.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하면 이제 목소리가 안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 네. 여러분 저 이런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네, 너무 좋아. 그 정도로 아시겠습니까? 어 외워서 온대. 아 안 외우셔도 돼요. 진짜 저 고마워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데미지 응원법 영상 찍을 때 편집됐나? 아니요 나왔어요. 아, 나왔어. 꼭 이 응원법이 아니어도. 꼭 그 응원법이 아니더라도. 저 그냥 올리비 분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요 무대에서. 여러분 솔직히 응원법보다 저희는 떼창을 원합니다. 극기 훈련 들어가신다는데. 극기 훈련? 아 뭔가 올리비들끼리 모여서 산속 들어간 다음에 그 조장 한 분 나와가지고 악몽 같은 이 데미지. 데미지. 더 크게 안 합니까? 더 크게 안 합니까? 더 크게 안 합니까? 하나 둘 전방에 3초간 데미지 아직 저희도 어떤 곡을 할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곡을 어떻게 대처하라고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대략 사실 전날이나 전전날쯤에 V앱이나 통해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듣고 싶은 감성과 대신 김상호 오늘 개그맨이래 네,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어, 네. 많이 오셨습니다 임지 오빠 여동생 필요 없어요 나 임지 오빠 여동생 할래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이거 근데 100% 실제 여동생 되면 다릅니다 상호 여동생 있잖아요 네.
아 근데 저 영생은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그치. 애기니까. 아 진짜. 에 소리쳐도 돼요. 그럼요. 아무 때나. 오브 콜스. 예. 아예 저도 진짜 빨리 보고 싶다. 재밌겠다. 어. 근데 이제 지금 저희 곡들은 되게 다 저희끼리 춤추는 곡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제 강렬한 안무랑 퍼포먼스 위주의, 퍼포먼스 위주의 곡들이. 곡들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아쉬운 건 없지 않아요. 그렇지. 하지만 언젠가 여러분 저희 컴백해요. 4년 뒤에. 맨날은 진짜 길을 잃었다. 여러분 궁금한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잠은 잘 자요. 여러분 스포 얘기가 많은데 진짜 스포 해줄 게 없어요. 저희도 스포 해줄 거 다음 앨범에 나온다. 이거 언제인지 몰라요. 엄마 아빠 일가 친척 친구들 다 모두를 초대한대. 자 일가 친척 모두를 전방에 함성. 전방에 데미지 발사. 아 이거 오기하면 좋은데. 전방에 데미지 발사. 다 배줍니다. 다 파세요. 오 첫 저스트 비 앨범에 내가 나왔대. 어 나왔어요? 응? 네. 정말. 저스트 버니 나오셨다고? 포카 포카 포카. 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기 위한 조언을 해줄 수 있냐고. 저 자신감이 많이 없어.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난 사랑이 뭐라고. 이거 생각해? 저희 아까 했나요? 저희 아까 사랑에 대한 얘기만 했죠. 대접인데 이거. 네 수박 좋아해요. 수박 진짜 좋아해. 아 나 밑에 수박 주스 있어. 어 수박 주스? 아까 안 먹었어? 응. 자신감 없을 때 일단 남들 신기. 남들 말을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그렇죠. 저 저는 일단은 네.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죠. 제가 좀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올리비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자신감 없을 때 그 거울 앞에 가가지고 눈 이렇게 딱 마주친 다음에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내가 저라해. 당신은 배우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까? 네. 이 경 외국분이 달아주신 것 같은데. 아 나 그거 자신감 박수 알았는데.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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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런 것도 있어? 남자친구랑 콘서트 와도 되냐고 그러고. 아, 아우 그럼요. 남자친구의 강렬한 함성을 원합니다. 네. 남자친구 이제 남자친구분은 이제 저희를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 응원법까지는 괜찮고 그냥 저희 이름까지만 외워주셔서 그냥 끌리는 이름 아무 때나 그냥 성우야. 아 요즘 추천한 곡이요. 아 요즘 노래를 잘 안 들어가지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음에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도 콘서트 때 되게 힘드시겠다. 힘드시지. 이게 콘서트 보통 1시간 정도 하거나 더 넘게 하니까. 네, 훨씬 넘게 하죠. 2시간 정도 하니까. 두세 시간 하는구나. 그거를 계속 소리 지른다 생각하니까. 그렇지. 힘들지. 팬분들이 더 힘드시지. 힘드시지 우리보다. 어 이번에는 하지만 이제 스탠딩이 없을 예정이기 때문에 앉아서 편하게 올바른 발성법을 복시고. 네. 생각만 하면 벌써 눈물 난다고. 와, 진짜 진짜 저희는 아직 무슨 감정인지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냥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머리가 왜 이래. 인겔 맞고 간대. 아이 정말.
아, 내 남자친구는 콘서트에서 공연을 할 거라는데. 네. 그 어디 앉아 계신지 알려주시면 그 무대 위로. 아니 그 여섯 명 중 한 명이라는 뜻이잖아. 아. 누구죠? 무슨 얘기야? 우리 사람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 여섯 명 중 한 명이래. 올리비 팬분들. 아 올리비. 아 그럼 우리 얘기구나. 그렇지. 너 얘기. 나? 나 여자친구 있어? 응. 올리비. 어. 그래요? 응. 성우 여자친구랑 내 여자친구랑 도영 여자친구랑 건우 여자친구랑 똑같아. 어 베인이 여자친구랑 제이엠 여자친구랑 같아. 근데 내 남친은 여섯 명인데. 아 우리 여자친구 몇 명이야? 많지. 지금 보고 계신 분만 해도 몇 분 계셔요? 1600명. 와. 나의 애인이 1600명이야. 나머지 여자친구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 보고 싶어. 질투해 그러면. 질투. 휴지랑 데이트 안 하냐 근데 나보고. 휴지랑 저번 주에 데이트를 한번 했어요. 응. 다 날라간 거. 네, 다 날라간 거. 사진을 찍었는데 날라갔어요. 오빠도 여친이 좀 많니? 좀 많아요. 미안해. 너도 내 여자친구 아니야? 나는 상우인데. 추지 실드한테요. 지민, 상우, 너야. 이제 조금 더 이제 게스트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 근육 손실 vs ABC ABS 손실. ABS가 뭐야? ABS. 아, 알은 줄 알아? 어, 알아. 여기 있어봐. ABS가 뭐지? 근. 복근이 ABS라고 해? 영어인가? 영어요? 앱스. 앱스가 복근이야 상우야. 잘 몰랐지? 네 몰랐어요. 앱스라고 하는 거야. 앱스. 네 형. 앱스. 예. 저는 팔 근육. 암스. 암스. 전 팔 근육이 손실되는 게 뭔가 좀 더 두려워요. 약간 복근은 평상시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복근 그렇게 욕심 없어요. 오호. 근데 옛날에는 팔 얇으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요즘 그러니까 팔이 얇으면 좀 그래요. 팔이 얇으면 네. 그렇죠. 도요미 잠깐 어디 있어요 도요미? 네 도요미 고양이에요. 지금 고양이 같아 그러고 있어. 댓글을 봐라. Mad boy. 너 또한 모른다 임지야. 아 알죠? 앱스 앱스. 나 좀 잘게요. 그래. 올리비가 너 잠 이제 볼 거야. 메뉴 추천이요? 상우를 저녁 메뉴 추천. 오늘 저 혼자 하겠습니다. 오세요. 오늘 메뉴요? 네. 오늘 메뉴요? 오늘 메뉴요? 닭발 어때요? 닭발. 폰 기종 궁금합니다. 이거 비밀인데. 안 그렇게 줄 거야? 네. 우리 올리비 다 알 걸. 우리 사진들 보면. 비밀입니다. 이미 우리가 사진 많이 올렸어가지고 알 거야. 아, 나 혼자 다 알았네. 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여러분. 자 댓글 봤습니다. 여러분. 댓글이 안 늘어. 댓글이
엄청 있는데? 저 그 뭐냐 자신감을 찾는 방법이 궁금해요. 아 자신감을 찾는 방법이요? 네. 아, 자신감을 찾는 방법은 일단 남의 주변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저는 자신을 사랑하는 게 싫어요. 댓글이 멈췄다. 아니 댓글이 이게 멈췄어. 아 이게 멈춘 거야? 저 닭발 먹을 수 있어요. 닭발 좋아해. 지민이 형 오늘 약간 예쁘게 생겼다. 예쁘게 생 잘 생긴 거랑 예쁘게 생긴 거랑은 다른. 사바사. 아 오늘 왜 이렇게 웃기냐. 오늘 또 레전드 V앱 찍었나요? 그때 제 생일날 한번 찍은 것 같아요. 레전드 V앱. 그날 울다가 웃다가. 울었어요? 응 형이 울었어. 왜 울었어요? 형 좀 슬퍼서. 성우 왔어. 있어 성우야. 답답한데. 형, 나 사진 올린 것도 모른다. 난 그거라도 봤는데. 너 1억 올린 거 아니야? 어. 너 1억 올렸잖아, 상우. 알구나. 상우 이거 두 개 올렸잖아, 두 개. 이거랑 또 뭐 올릴게요? 맞아요. 맞지. 역시 형. 오늘 금잔디처럼 생겼대. 와, 나 진짜 그 좋아했지 그 드라마. 드라마였어요? 응. 상우야 가서 제 방 보고 오라는데. 아 맞아 여러분. 뒤에서 비밀 얘기 안 해요 둘이서. 뭐라고? 상우 오늘부터 금 레전드 금주이래. 약간 저 혼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누가? 막내들끼리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네. 네 무슨 얘기 할까요? 저 똑같이 궁금해요. 비밀 나중에 알려줄게요. 아 지금 하트. 그냥 스포일 뻔했어요. 하트. 내일도 V앱. 저 아무것도 못 읽었어요. 하면 좋죠. 좋긴 하죠. 근데 이게 한두 번 막 연달아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스케줄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가끔 해야 뭔가 좋아해 주세요. 네 이걸 올리비 우리가 맨날 하는 게 좋죠. 오 왜 이렇게 흔들리나. 우리도 맨날 오고 싶은데 바빠요. 상우야 또 임지가 형이라고 부르는 거 들었어. 무슨 말이야? 형 저한테 형이라 했어요? 나 너한테 형이라 안 그러는데. 형이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형 좋아? 좋아? 네 한 번만 더 형아 좋아? 좋아? 어, 예, 네 좋네. 좋아? 네 좋아? 야 좋냐 나 네 좋아? 형이랑 한 번만. 야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좋아? 형이랑 한 번만 해봐. 한번 해줘. 좋아? 네 참네. 상우는 미남형. 상우는 O형. 나 A형이야. 미안. 나 A형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A형 엄마가 A형이라 해줬어. 아 그럼 맞는 거야. 어머니가. 근데 너가 알고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었냐 원래? 뭐? AB형이라고 하지. 아 베인이가 AB형이다. 뭐야 나 여기. 아 근데 그 루머가 있잖아요. 그 혈액형이랑 성격이랑 연관된다고. 그건 아니에요. 아 근데 있어 약간. 아니야. 약간은 있어. 있을 수가 없어. 있어. 꽃향기 과일향 우디향. 전 무조건 우디향. 어 나 그 꽃향기랑 과일향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과일향을 별로 안 좋아해. 어, 나 과일향 별로 안 좋아. 꽃향기는 좋은 꽃향기는 좋은데. 꽃향. 과일 향기의 그 향수나. Do you like Lucky? 예, yeah, Lucky 예뻐요. Lucky. 그런 거 싶다, Lucky.
아 진짜. 전 그 장면이 아직도 생각나. 뭔데요? 제가 엄마한테 혈액형 물어보는 그 어릴 때 장면. 좋지. 어, 약간 상호가 상호 말 특징 찾았어. 약간 그 개가 짖는 것처럼 시작해. 전 그 장면 이렇게 생각 시작하네. 멋있어. 아 근데 좀 멋있다 생각. 좀 멋있는데. 아 야 오늘 정신 못 차리겠다 나 진짜. 아무튼 그 어, 맞네. 어, 아무튼 그 그거 맞지. 어. 멋있는데. 앞으로 안 돼. 아무튼 아 그 그 어. 뭐냐. 맞죠 맞죠. 그 그렇게 물어보던 그 장면이지. 에 유치원이랑 초등학생 사이였거든요. 딱 기억나요. 외갓집에서 저희 집으로 넘어가고 있을 텐데. 그렇게 뭐냐 물어봤어? 어 차 안에서 내가. 어. 엄마 나 혈액형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니 내 엄마가 있잖아. 잘 모르겠는데 A형일 걸 이랬어. 고추장찌개 대 누룽지 통닭. 아, 아니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구나. 어, 난 아, 난 고추장찌개. 상우는? 누룽지 통닭. 고추장찌개 안 먹었구나. 네. 고추장찌개랑 뭐라고요? 누룽지 통닭. 누룽지 통닭이요? 응. 저 고추장찌개는 안 먹어. 누룽지 통닭은 먹어봤어요. 그 형들 먹는 거. 누룽지 통닭은 백숙이던데요, 그냥? 그렇지. 올리비를 향한 별이에요. 올리비를 향한 별이에요? 어. 별이냐 나비냐. 아 나비는 어디야? 아 나비는 집에 있어. 나비도 있어요? 어. 너 형 안 보지? 보통 액세서리까지는 보지 않아. 액세서리? 액 뭐? 액세서리. 어 맞아. 액세서리. 왜 왜 뭐 뭘? 보통 액세서리까지는. 왜 이렇게 발 웃기지? 맞아? 맞지 않아? 액세서리? 응. 액세서리 아니야? 액세서리 똑같은 말이잖아. 상관없어. 아, 상관없어. 아, 거기서 그야. 아무튼 그것까지 보지 않지 않아요? 상관은 나 형은 봐. 상관아 오늘은 무슨 옷을 입었고 내일은 무슨 옷을 입었고 어제는 무슨 그저께는 무슨 옷을 입었고. 어, 난 너가 일주일 뒤에 무슨 옷을 입을지 어. 이제 알아. 알 수 있어. 응. 우리 올리비도 아시던데. 우리에겐 그 예언 능력이 있거든. 맞아. 예지. 능력. 아니 혹시 모르겠어. 상우 귀는 왜 이렇게 빨개져? 혹시 모를 수 있어. 그리고 너가 무슨 반지를 끼는지 무슨 목걸이를 끼는지 알 수 있어. 응. 아, 안 끼는 거거든. 안 끼는 거. 루피 피스는 뭐야? 아, 봤어야죠. 그 이렇게 뒤에 이렇게 이게 왜 루피 피스? 그 이렇게? 뽀로로에 루... 아니 이렇게 해서 그 머리카락 만드는 거. 아 머리카락 만드는 거야? 어. 나 이런 것도 이제 사실 좀 억지라고 생각한다. 소신 발언. 이제 아 이거 문화 차이 근데 존중해야 돼. 아 존중하지만 이제 상우 봐. 할 뿌이가 없어서 이제 귀여워.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렇긴 해. 아니야 존중해야 돼. 그럴 수 있어. 그렇지. 아 너무 좋아요. 원래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이 개척해. 맞아.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그렇지. 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조만간 또 나오겠다 새로운 거. 맨날 나와요? 우리가 먼저 하자. 우리 하나 만들까? 이거 그거래. 그 1900년대까지의 인류 발전이랑 나머지 100년 그게 나머지 100년이 훨씬 빠른. 그러니까 많은 걸 발전. 갈수록 더 빠르다. 아 진짜? 네. 뭐 무슨 트렌드도 이제 진짜 빨리 바뀌잖아요. 그렇지. 빨리 맞아. 우리 피스 하나 만들까? 뭐 할까요? 그게 뭐예요? 평범한 게 제일 좋아요. 자 댓글! 평범한 게 제일 맞아요. 좋아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상우 나랑 싸울래? 갔다 와 정말. 아까부터 있었는데. 너와. 갔다 올게. 어. 저녁 뭐 먹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먹을지. 추부이는 뭐야? 이거. 근데 이거. 이건 어디서 나왔어? 제이미.
알고 있어. 그 뭐냐 추지가 이거 하기 내가 며칠 전부터 내가 아 이렇게 앞으로 뿌이 이렇게 하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 어. 근데 추지가 하고 있었어 음방에서 내가 한두 번씩. 근데 바로 체감한 거예요? 아.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딱 상표권 등록을 해버리더라고. 추지가? 어. 아 추부이라고 추지. 이름을. 아. 그래서 안 쓰기 시작. 추지 보고 있나? 눈 뜨고 코 베었네. 아 상관없어 근데. 에 덮밥 빼고 올게요. 우리 팬사에서 맨날 뭐 먹냐 물어보면 덮밥이라 그래. 덮밥 많이 먹으니까. 그치. 하지만 이제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 그렇죠. 오늘은 덮밥 빼고 맛있는 거 먹을게. 사실 뭐 이런 거 누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뭐 역시 추제이엠. 이제 올리비도 아시는 네. 거지. 아 오늘도 재밌네. 이상하게 눈부시게 나 너만 보이잖아. 너를 생각할 때면 지금 당장 안 보면 마실 것 같 어? 마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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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이렇게 비야? 어? 아 귀엽다. 안 돼요. 지금 야자타기 하면 저 별로 재미없을걸요? 왜냐면 형이 한 명밖에 없어. 다음에 누구랑 제일 하고 싶어? 근데 야자타임 그렇게 딱히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 그렇지. 야자타임 할 때와 안 할 때가. 누가 자꾸 내 신용카드 얘기를 하는데 가방에서 절대 안 꺼내야겠다. 왜 뭔 얘기야? 형 신용카드 있어요? 응. 내 얘기하는 거야? 아니 자꾸 신용카드로 그 티켓 산다고 그러셔가지고. 아. 어, 좋은데? 형 그럼 체크카드, 신용카드 둘 다 있는 거예요? 응. 어, 여러분 집 연골로 가자. 좋다. 나 오늘 순두부 같대. 왜 순두부 같지? 그열 순두부가 잘 으깨져요. 오늘 많이 으깨졌다 진짜. 근데 나 오늘 많이 으깨졌다. 말랑말랑한 분장이죠. 오늘 보들보들 오늘 하얗고 순하지. 머리가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거 혈액형 A형 아니야 내 이상형이야 이런 어떤 분이 먼저 했을까요? 진짜 그 처음 시작하신 분은 진짜 좋아서 멘트를 만드셨을까? 나무 이렇게 쳐봐. 나올까? 안 나와. 아 머리로 하트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트를? 아 우리 어떻게 봐야 하트인 거지? 아 하트 올려주세요. 하트 이렇게 하라고. 아, 아니, 아니 그 올라오는 거 형이 받아 먹는 거 어때요? 이렇게 계속 아 하고 있어. 아니야? 형 지금 머리 어떻게 해봐. 머리 어떻게 해봐. 이걸로 하트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훨씬 귀엽다 오늘. 어, 귀엽다. 오늘 귀여워? 귀엽다. 어, 역시 공주님. 아 괜히 공주님 공주님 하는 이유가 어디 있네. 공주님 겨? 아 머리 옷 망했다.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잘생겼어. 잘생겼어. 아 머리카락이. 아 여러분 나 목이. 보여드릴 수 없는데 지금 발이 몇 번 물렸는지 알아? 어디야? 여기 손에 여기 두 방 여기 한 방 두 방. 아 요즘 모기가 아. 자주 출몰하더라고요. 진액을 묻히고 자요. 그럼 안 물려? 그럼 안 물려. 야 물리고 말겠다. 아아 아, 그래서 모기장 샀어요. 근데 좋은 좋아? 진액 묻히고 자는 게? 나중에 만약에 내가 어느 날 언젠가 왜냐면 진액이 그 피부에 건강에도 좋잖아. 좋은 진액이 좋겠지. 어 그니까. 야 추지 요즘 목이 안 물리나? 맨날 나한테 자기 O형이라고 목이 맨날 잘 물린다. 아 얼굴에도 두 번 물렸어. 얼굴에도 물렸어? 어. 진액은 차갑잖아요. 그리고 자꾸 진액 얘기 안 돼. 발라줘 오늘 한번? 네 나중에 침대를 진액으로 만들어.
그런 사람 있을까 근데? 있지. 그게 이제 침대겠지. 어. 침대. 아 진짜 있어? 있겠지. 만들면 뭐야 뭐든지.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가끔 그 너튜브에서 많이들 계시 많이 계시잖아 이제 집 만드시는 분들. 어 봤어 그거. 어, 미끄럼 때 만들. 어 어. 어 형 왜? 어. 저 나 손가락 운동 하고 있었어. 야 근데 어 이거 대박 나면 어떻게? 야 이거 상표 등록만 해야겠다. 뭐? 진흙. 진흙 침대. 아 나 지금 갑자기 두통이 막 온다. 하나쯤은 사줄게. 아 두통 온다 때문에. 상은 오늘 한 잔 걸친 듯. 근데 왜?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아니겠죠. 아 근데 오늘 좀 이상하긴 하다. 베인이의 하트는 뭐야? 베인용 하트도 있어요? 그 약속 하트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백그라운드는 이게. 그것도 진짜 억지로 만들었네. 와. 억지로 왜? 만들었어. 아니 약속일 걸. 약속 하트? 솔직히 이게 하트야? 진짜 별걸 다 만들지. 이거 하트야? 난 몰라. 솔직히 객관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난 몰라. 이거 하트입니까? 난 몰라. 약속 하트라 그랬어 분명히. 안. 여기서 손가락 거는 거. 이거 하트입니까? 나는 몰라. 이거 약속하다가 손가락 꺾인 거지. 그치. 아 근데 모든 건 실수해서 떡볶이를 실수하는 거 아니야? 아 댓글 진짜 왜 이렇게 웃기냐? 왜요? 아 진짜. 맞아. 실수 모든 것은 실수에서 비롯됐지. 그렇지. 근데 이건 아니야. 이건 억지잖아. 실수가 아니고. 아 난 좋아. 우리 늘 가슴에 새기자. 존중 누구절. 존중.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둘이 만날 때마다 외치고 시작한다. 존중 외치고 시작하자. 좋다. 존중.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 하지만 그들도 우리를 존중해야 해. 내가 오늘 이 브이앱에 잘못 낀 것 같아. 낀 게 아니라 내가 낀 건데요? 형이 낀 것 같은데. 아. 둘이 아주 오늘 레전드 브이앱. 왠지 알아요? 저랑 도현이가 어깨가 넓죠. 형이 낀 거예요. 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난 아무 말도 안 우리 올리비아한테 물어볼까? 오케이? 왜? 아 대신 형은 가만히 있어요. 형 가만히 있을게. 아니 형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있어. 이렇게 저만이 난 빠질게. 와 비싸다. 아 비슷하잖아요. 봐봐 성우 다시 해봐. 아 싫어. 아 해봐 진짜로. 야 성우 오케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야? 좀만 더 내려가 봐. 어. 야, 성우. 걔가 더 이렇게 아, 나.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 진짜. 어 레전드다. 내가 봤을 때. 아 넓다고 해줘서 하는 그거는. 아 오늘 밖에서 위에 본 사람은 진짜 아 진짜 힘들겠는데. 그치. 아 근데 좀 많이 넓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쵸. 저 연습생 때 맨날 지민이 형이 볼 때마다 어깨 왜 이렇게 좁냐고. 형이 진짜로. 형 언제? 어깨. 야 상호 어깨 왜 이렇게 좁냐? 그래서? 아 근데 지금 많이 큰 거지. 많이 좋아졌죠. 많이 컸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올리비. 연습생 때 봤으면. 예. 아 근데 제가 봐도 좀 좁긴 했었, 좀 많이 좁긴 했었어요. 아 진짜 오늘 너무 재밌다. 아 시험 문. 야. 아 여러분 제가 사레리 요즘 안 하는데 사레리 할 때 승모근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승모근 좀 아니 이거 하자 이거 아 나 너무 좋아. 아 근데 사레리가 진짜 어려워요. 제가 약간 어깨 운동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사레리 안 하고 있어요. 와 나 갑자기 두통이 막 와. 두통.
와 너무 웃으면 막 진 빠지는 거 알지? 그래 헬스장에서 볼 때마다 도영이가 저 같이 가서 쌀을 하고 있는 거 볼 때마다 와가지고 뒤에서 이러고 아니 쌤이 그렇게 알려줬다는데 아 분명 아닌 거 같은데 그렇죠 쌤이 그렇게 알려줬다고 최대한 뻗으래 팔꿈치를 저 멀리 보내는 느낌 어깨 안 넓은 남자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오, 어디요? 여기 여기 댓글에 어깨가 넓을 필요는 없는데 좁진 말아주죠 상우 다리 길어서 제가 상우 다리 길어요 아 그치 그거 굽이에요 여러분 굽이요? 굽이. 상우 진짜 다리가 진짜 상우 진짜 다리 길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으면 어깨 넓어질래요? 다리 길어질래요? 아, 나 다리 길어질래 그냥 그 나 운동으로 키울 수 없어 진짜? 그거를 다 해서 어, 다리하고 모델하지 뭐 그치 형은요? 나 어깨 넓어질래 그러니까 만약에 몸이랑 다리랑 1대1이야 생각해봐 상상해봐 도라에몽이야 일단 도라에몽인데 어깨가 막 요만해 어때? 어때 올리비? 아니 지금 아 그렇게 극단적이게 되는 거야? 어 이제 다리 아 어 그렇네 아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어 아 그래 아 정신 못 차리겠다 아 임리더님 왜 자꾸 구두를 신어요? 저 구두를 좋아해요 근데 오늘 운동화 신었어요 오늘 오랜만에 운동 신어요 운동화보다는 구두를 좋아해요 오늘 도현이가 구두 신었고요. 네. 저는 이거. 슬리퍼 신었어요. 좋은 슬리퍼 신으셨잖아요. 대표님이 주신. 아... V앱 보느라 연습 간도. 분명히 아까 연습한다고 그랬는데. 시간 되지 않았어? 하, 정신 못 차리겠다. 거는 복근이 너무 좋아. 앱스, 앱스. 초콜릿. 거는 앱스. 상우가 멤버들 옷 자주 입는다던데. 그거 언제냐? 예를 들어 뮤빙 이제 출근길. 뮤빙? 뮤빙. 제가 뮤빙이라고 했어. 뮤뱅. 뮤뱅 출근길이나 그럴 때 좀 여러분들 만나러 갈 때. 아 닭발 어때요 저 매추? 정말 너 다음 주에 결혼하냐? 나 다음 주에 결혼해? 다음 주에 결혼한다는데? 다음 주에 결혼해?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저희 중에 요즘은 도현이가 복근이 제일 선명할걸요? 건우 형이 아닐걸? 살짝 조금 그 살이 올라왔어 일부러 요즘 잘 먹고 있어 건우 형 그래서 아 근데 그래도 건우 형은 건우 형 애초에 복근 타고 나와서 트루피스 아 근데 건우 형이 그 에이팩이 딱딱 있는 건 맞아 건우 형 멋있어 맞아 먼저 뭐 없어요 여러분 운동을 복근 공개는 저희 이번 콘서트에서 누가? 건우 형이 건우가 건우가 한데? 네. 아, 그 짐 형도 많아. 네, 짐 형 많아. 아, 부끄러 없어. 있어. 짐 형이 그냥 가자. 갑자기 조용해졌네. 아 오늘 재밌다 아, 오늘 재밌었다 여러분 오늘 V앱 재밌으셨나요? 오늘 진짜 재밌으셨죠? 여러분도 이제 V앱 본다고 밥도 못 드시고 못 이제 씻지도 못하고 연습도 못하고 이제 해야죠 네
저도 6월 둘째 날도 사랑합니다. 어, 6월 둘째 날이요? 첫째 날은? 여러분! 오늘 V앱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재밌었고요. 진짜 재밌었다. 진짜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어요 오늘. 우리 하트 할까요? 마지막으로 포토 타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세모 숄더 하트. 어, 오늘 저는 게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하트 둘이 뭐 맹꽁지? 맹꽁지 하트 뭐였지? 아 맹꽁지 안녕 맹꽁지 사랑해요 맹꽁지 바이바이 다 빨리 내가 꺼줄게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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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